조선 18대 현종은 재위기간 15년임에도 후궁이 한 명도 없었죠. 아내 명성황후 김씨는 간택 세자빈 출신으로 왕비가 되었고 친아들이 국왕에 등극해 왕대비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며 성격이 워낙 드세기로 악명 높아 후궁을 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현종 자체가 여색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아내를 무척 사랑하기도 했습니다. 성질은 대단했지만 여자로서의 어떤 깊은 매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. 이런 현종이 단 한 명의 여인을 취하죠. 비록 후궁에 책봉되지 못했지만 현종의 유일한 승은 궁녀 김상업입니다.